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모비스가 자회사 신설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어제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모듈과 부품 자회사 두 곳을 새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외주 형식으로 운영을 해오던 국내 모듈 공장과 핵심 부품 공장들 총 10여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두 개의 생산 전문 통합 계열사로 통합을 해서 설립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국내 자회사는 기존 세 곳에 더해서 총 다섯 곳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1월 달에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 같은 부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를 하면서 기업 구조나 실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사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미래 모빌리티 부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가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병합 발전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전이 해외 열병합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주 규모는 최대 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완공 이후에 운영도 한전이 담당하게 되면서 이번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에만 30조의 극심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수주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우디 원전 사업에도 수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우디 원전 사업은 12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시고 또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캠퍼스에서 R&D 센터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새로운 반도체 연구 기지를 세우는 것은 지난 2014년 화성 캠퍼스 이후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낸드 플래시와 파운드리 또 시스템 반도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36단 낸드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4나노 파운드리 증설 소식도 나오면서 이렇게 반도체 초격차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착공식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2%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한 대성 하이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2차전지 제조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흥행을 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 최상단인 9,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도 1,13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125억 원, 영업이익은 1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주력 사업인 정밀 부품을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방산 그리고 첨단 IT 분야라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IPO 시장에서도 굉장히 양극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성 하이텍의 오늘장 성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